제일 중요한 건 징크스야. 징크스만 2성 나오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가냐, 그거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레드 루나부터 챙겨야 되는데, 이런 판 같은 경우는 그냥 BF 챙겨. 거학이라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판에는 그냥 거학을 만드는 거야. 이런 판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럴 땐 거학이야. 그러니까 거학보단 레드 루나인데, 이런 판은 거학을 만들자는 거야. 두 번째는 무조건 가엔. 총잡이는 가지고 있고. 자, 이거 3원짜리는 팔아. 어차피 방금만 할 거니까. 자, 총잡이 고르고 나머지 처음엔 다 사. 아까 말했듯이 싸움꾼 사고. 이거 뭐야, 사이버도 집어놔. 레드 루나부터 반군 모으면서 대깨로 보여줄게. 그레이브지만 안 붙었으면은 그냥 3사이버 넣는 게 더 좋은데. 3사이버 넣었으면 이겼나 이거? 처음엔 져도 돼. 봐봐,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에 자, 케이틀린은 필요 없고, 봐, 레벨업 해. 그리고 3사이버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사이버한테 이렇게 템을 하나씩 줘. 초반 무조건 연승코인이 좋아요.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승이냐 연패냐. 그러니까 레벨업 같은 것도 내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러면 이제 무조건 이겨. 3사이버 처음에 템 다 들어가면 질 수가 없어요. 그 벨트도 왜 루시안한테 벨트를 줬냐면 다 생각해 준 거야. 레드 만들면은 레드를 바로 줄 수 있잖아. 그리고 이 BF는 왜 레오나 줬냐면, 혹시나 거학을 만들어야 되면 레오나는 바로 팔 수 있잖아. 근데 BF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피오라한테 들어가 있으면 피오라 2성을 팔아야 되지. 그런 걸 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 무조건 반군 갈 거예요. 싸총 안 가. 무조건 반군 갈 거야. 반군 갈 건데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거야. 무조건 반군 갈 거야.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거. 졌나? 와, 졌다 이거. 아니네. 첫 템은 제 생각엔 쫓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이제 레드 주고 이렇게 반구만 모아. 이거는 어차피 이기니까 레벨업 안 해도 돼. 이거는 이겨. 레드 들어가서 이겨. 이제 사이버 이런 거 가지 마세요. 헷갈리지, 헷갈려 괜히. 그리고 사이버는 별로 안 좋아. 요즘 메타에 사이버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사이버 하지 마시고 갈 거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싸총 가던가 해야 되는데 싸총도 별로 안 좋아. 아, 이거 어차피 이자 못 보니까 업하고 이제 뜨차. 징크스 안 나오면 방금 못 가는 건데, 징크스 한 마리라도 있으면 방금 갈 수 있어요.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8렙에서 9렙 갈 텐데 그때도 내가 말해줬지. 징크스 2성 아니면 갱플한테 가인 들어갔거나 그랬을 때나 9렙 가고 무조건 8렙 마무리 져도 돼. 8렙 마무리 짓는 게더 이득이야. 명예롭게. 갑옷 못 먹으면은 벨트 BF 조끼, 아 벨트 BF 저는 정 안 되면 곡궁 집을 때도 있어요. 벨트 BF 곡궁 뭐 이런 이렇게 레드 안 되면 거학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빌드업은 총잡이 빌드업이니까 지팡이보다는 네. 그리고 완성됐을 때도 이게 더 세요. 완성됐을 때도 이게 더 세. 이자 털릴 것 같으면 한 마리씩만 갖고 있을 거야. 이성 안 붙이고. 이자 털릴 것 같으면 한 마리씩만. 일단 봐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영희님도 이제 깨달으신 거야. 영희님도 그렇게 하시면 저랑 점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갱플 징크스 템 주는 거. 맞아. 영희님도 그러니까 지금 점수 올라네.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연승하는 게 더 좋아. 해적보다 해적이 막타 쳤을 때 돈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반군 모으면서 이렇게 빌드업을 쳐.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적이 막타를 쳤을 때 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리우스가 1성이면 막타를 못 치겠지? 그레이브즈도 템 준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적은 시너지가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거야. 소나 필요해요. 필요한데 소나 필요해요. 나중에 말파이트를 버릴 거예요. 소나 필요해. 이성은 안 봐도 돼. 이자 털릴 것 같으면 이성 안 봐도 돼. 시작하겠어. 방군이 너무 빨리 나오네 생각보다. 이기면 하나 팔게요. 제일 중요한 건 징크스기 때문에 이자 털릴 것 같으면은 굳이 이성 안 붙여놔도 돼. 이자를 털 정도로 급한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징크스야. 징크스만 이성 나오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가냐 그거를 배워야 돼. 장갑은 도장 수훈. 이거는 소나를 팔게요. 소나 야쏘나 마스터이는 약간 좀 꿀이거든. 소나를 팔자. 레드가 좋아요. 한 마리씩만 일단 가지고 있어. 나머지 그렇게 급한 거 아니야. 이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럼 쪼끼 아니면 곡궁인데 이거는 쪼끼를 갖고 오자. 먹을 수 있으면. 곡궁은 많으면 좀 그래. 어쩔 수 없으면 먹는 거고. 쪼끼 뺏겼네. 그냥 곡궁. 이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거학을 만드는 거지. 거학을 먼저 만들 필요는 없어. 그치 거학을 먼저 만들 필요는 없어. 이게 연승이잖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해도 돼.
아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센거 피관리만 잘하면 돼. 사실 지금은 엄청 센 상태라 레벨업을 하고 안하고는 각자의 선택이야. 나는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레벨업 했어. 나는 근데 연승을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업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누구나 여기서 이제 싸총 간다고 한다 생각한단 말이야. 싸총이나 사이버. 근데 반군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반군으로 가는 반군이 1, 2등 하는 게 더 쉬워. 싸총은 1, 2등 못 해. 싸총 1, 2등 하려면 9렙까지 다이렉트로 가서 갱플 이상 뽑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 근데 반군은 8렙에서도 1등 할 수 있어. 그래서 반군을 하는 거야. 다른 덱들은 9렙을 찍어야 되는데 반군은 8렙만 찍어도 1등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루시안 1성이야. 1성인데 레드랑 거학으로 그냥 1, 2 계속 연승하는 거야. 메카자미 수호자 다 이겨요. 후반 가면 알아서 다 이겨. 완성되면. 중반에만 좀 힘든 거지. 이거는 그나마 싸움꾼을 받고 있는 바이를 더 집어넣는 게 더 세겠다. 이런 식으로 가. 처음부터 만약에 반군 가려고 그랬으면은 지금 연승 못했고. 봐봐, 안 붙었잖아. 다 페어잖아. 아 페어해서 왜 안 붙지? 이러다가 게임 끝나는 거야. 반군 가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해 갔죠? 도장 그냥 주세요. 이런 거 루나 나왔네. 다 붙지 이제. 스스로를 지키시오. 해적은 버리고 레드 그부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케이트 레드 막 그부도 안 나오면은 막 케이틀린 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아무한테도 주면 쓰다가 총잡이 나오면 그때 쓰면 돼요. 처음부터 방공 가려고 하면은 안 돼. 레드 루난으로 빌드업 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연승이잖아. 이제는 이제 이자 털릴 이유가 없잖아. 모아. 다 모아 이제. 간단하지. 나 서치도 안 했어. 서치도 안 했고 루시안 1성이야. 봐봐, 아까 말한 대로 사이버 뭐 검사 받고 뭐 반군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빌드업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레드 루나 레드랑 거학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돈 엄청 많죠. 다음 턴에 8렙 찍고도 한 40원 남아. 업하고도 돈이 좀 많이 남으면은 4-3에 찍고, 업하고 돈이 없으면, 업하고 돈이 없을 것 같으면 4-5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렇게 연승할 때는 리롤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할게. 잘 봐. 일단 붙여. 이게 이럴 때가 문제야. 징크스가 안 나올 때. 징크스가 안 나올 때가 문제야.
원래는 돈 다 써요 여기서. 근데 지금 내가 트럭이니까 돈 아껴면서 쓰는 거야. 걔 안 필요해요. 그냥 지금 잠깐 쓰려고. 지금 5원짜리도 안 나왔고. 지금은 트럭이니까 내가 다 돈 안 썼어. 원래 사실 이런 경우에는 9레벨도 바로 가도 돼. 근데 내가 방금 설명한 거를 똑같이 보여줄게. 나중에 아우솔이나 갱플템? 갱플템만 찾으면 되고 아우솔은 템 안 줘도 돼. 대천사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지 말고. 이거 망토 아니면은 BF? 망토 아닌 BF? 그것도 안 되면 쫓기. 갱플은 그냥 가엔. 가엔이랑 주물력템. 그거 안 되면은 탱템이라도 줘야 돼요. 궁 한 번이라도 쓰는 게 중요하니까. 아직 징크스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돌리면서. 징크스 나왔죠. 그럼 지금 방금 몇 개야? 4개, 5개, 6개 완성됐네? 이러면은, 그니까 지금은 똑같이 보여줄게. 원래 이거 지금 다 안 파는데 지금 똑같이 보여줄게. 이렇게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어때? 이해 갔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해 갔어? 원래는 8렙에 돈 다 쓰는 편인데 지금은 내가 돈을 다 안 써도 세잖아. 천천히 가는 거야. 아웃솔 나왔지. 이 마지막 턴이니까 그냥 아끼고 다음 턴에 돈 쓸 거예요. 일단 아웃솔 잠깐 쓰고 있자. 갱플랭크 나오면은 그때 바꾸면 돼. 이제 KL 버리고. 원래는 바닥을 봐. 원래는 바닥을 보는데 지금은 바닥을 안 봐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상대방들이 다 약하잖아. 이게 내가 트럭이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만약에 중간 위치나 2등이었거나 그랬으면 돈 다 썼어요 무조건. 갱플 나올 때까지 돌렸어. 갱플 나오거나 징크스 2성 나올 때까지 원래 돌리는 게 맞아. 지금 나머지가 싹 잘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그냥. 케일도 그냥 잠깐 쓰자. 근데 이거 만약에 케일 이렇게 붙이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붙이면 그냥 9레벨 갈 생각 해도 돼. 미포 써요. 그브랑 미포랑 바꿀 거예요. K를 원래 안 쓰는데 이거는 그냥 9레벨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9레벨 가야 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직스가 1성이잖아. 갱플이 나오면은 말파를 버리고 갱플이랑 직스를 넣고요. 그리고 얘를 얘 그레이브즈를 미포로 바꾸고 K를 룰루로 바꿔. 근데 9렙 찍으면 다 해결이지. K를 안 해도 뭐 넣을까? 뭐 줄까? 이제 슬슬 질 거야. 내가 돈 아낀 거니까. 아니 솔직히 연승하려고 그러면은 돈 다 썼어야 돼. 이건 내가 그냥 9레벨 가려고 안 쓴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 피 보고 항상 운영이 바뀌어. 내 피를 보고서. 내 피랑 돈을 보고서. 내가 만약에 피가 60이었다? 그럼 나는 9레벨 안 갔어요. 이해 가죠. 이거는 사실 참는 게 더 이득인데 내가 보여줄게. 그냥 엎어. 뺏겼을까봐 좀 걱정되긴 한다. 아 몰라. 그냥 총이. 아 이제 바꾸고 이렇게 룰루.
이코도 아낄 필요도 없어. 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템을 뭘 주냐 이거. 솔라리 줄까? 부인. 이게 솔 키운 아우솔보다 징크스 키운 아우솔 반군이 훨씬 좋아요. 아우솔 템 안 줘도 돼요. 아우솔은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템 가져오는 거 앞으로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도장 줘도 되고. 갱플 나오면은 지금 K를 뺄 거야. 갱플 나오면 K를 뺄 거예요. 이 K한테 있는 도장을 아우솔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팔레비였으면 K를 빼요. K를 안 써요. 원래 K를 안 써요. 그니까 이 덱 봤지? 이 덱은 갱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배치도 안 한 거야. 근데 1등은 할 수 있어. 결국에 나오거든. 내가 피관리 엄청 잘했잖아. 어, 나 9렙이어서 무조건 나와요. 이분들 금방 죽거든. 이제부터 이제 가져오면 돼. 뭘 가져올 것이냐. 아, 이거는 구원을 먹어도 되고. 다 뺏겼네. 아, 이러면 탐색 좀 해볼까? 여기 신짜오가 있죠. 이러면 라위를 먹자. 라위. 신짜오가 지금 불타고 있잖아. 그럼 라위를 먹어. 피가 다 없어 벌써. 다 죽어요 이 사람들. 그럼 결국 2등이랑 나랑 싸움이야. 야, 이런 거 그냥 미포한테 주고. 이런 거 덤블 좋게 깎으려고 내가 갖고 온 거야. 다 죽는 거 보고서 죽는 거 보고 돈 쓰자. 돈 좀 모았다 돌리자. 징크스 딜 9000 뭉쳐 있어야 좋아요. 둘러 쌓이고 있으면 더 좋아. 징크스 딜 9000 봤어? 아우솔 안 줘도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 아우솔이었으면 졌어. 그리고 피 관리가 이렇게 안 돼. 아우솔로 아우솔 빌드업은 나머지 그렇게 잘 큰 사람이 여기 빼고는 없거든요. 여기랑 이제 1, 2등 싸움 할 것 같아. 뭐 돈 쓸 필요 없고 좀 더 보자. 한 번 더. 이제 룰루 2성 뽑고. 그러니까 아이템은 이제 맞춰서 주면 돼. 맞춰서. 네, 이제 슬슬 찾아야죠. 아니 본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시 보기 끊어줄게. 그거 다시 보기 봐. 나 밥 먹으러 가야 돼. 갱플이 없으니까 패시브가 안 터지고 좀 약한 거야. 지금 지는 게 당연하죠. 갱플 없으니까. 복원. 템을 자꾸 맞춰서 줘. 저는 웬만하면 이거 미포 줄 거예요. 미포. 일단 2성 먼저 붙이는 거 보자. 뭐가 붙는지. 이제 붙여볼게. 징크스 3성도 한번 봐볼까? 용의 숨결이다. 만나서 반가웠어. 갱플이 안 나오네. 이제 슬슬 배치도 신경 쓰자. 룰루를 묶을까? 갱플 없이 가는 건데
갱플 없이도 1등이 되나? 내가 갱플 없이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만약에 갱플 없는데도 1등 하면은 진짜 이거 그냥 하세요. 그냥 진짜로 이게 짜고 근본이거든. 잠입자는 별로 약해. 상대가 안 돼. 룰로 2성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갱플이 문제. 갱플 여기에 두 개가 너무 세다. 이 두 분이 템 완전 잘 줬네. 오케이, 갱플 광 하나 뺐고. 계속 갱플만 신경 쓰자. 갱플만. 갱플 이쪽으로 오네. 그러면 아, 근데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이분이 갱플만 옮기면 되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건 좀 어려워. 아, 이거 내가 실수했죠, 이건. 그래도 이기네. 갱플 없이도 1등 되는데? 8렙에 미포랑 갱플 써요. 저 원래 룰루랑 케일이 안 들어가요. 룰루랑 케일이 안 들어가. 지금은 갱플이 안 나와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갱플이 안 나와서. 갱플이 이제 나왔다. 근데 지금은 미스포춘 케일이라서 갱플 넣어도 별로 안 쓸 것 같아. 갱플 2성 찍히면 넣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갱플을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요 8렙에. 근데 지금은 미스포춘을 키웠잖아. 그니까 발키리를 빼지 말자. 33으로 가자. 33. 끝났네. 룰이랑 케일 대신에 갱플 써요. 갱플 8렙에. 8렙에 9렙에 룰루 쓰고 9렙에 룰루 쓰고 8렙에는 케일이랑 케일 빼고 갱플 8렙 다 해줄게. 마스터이 소나 야스오 직스 뭐 먹냐? 징크스 이거 보고 따라하면 돼. 이거 아웃을 쓸 수 있으면 아웃을 쓰는 거. 말파이트 나중에 아웃을 대체. 여기서 이제 갱플 미포 9렙 여기 그대로 쓰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케일이냐 케일이냐 룰루냐. 근데 이거 딱 이거거든요. 딱 이건데 내가 미포를 키운 상태면 케일 쓰는 것도 좋아. 근데
미포를 키운 상태가 아니고 태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닭 룰루야. 신비 받으면서 잠입 뭐 이런 애들 다 커버돼. 알겠죠? 딱 이거.